자, 이번 영상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 드디어 19층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관련 족보와 팁들 정리해봤는데요. 무속학업 유저에게 상당히 어려운 층이기 때문에 보시고 꼭 클리어하세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9층 중반에 연야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연야를 포함한 최신 덱이고. 자, 먼저 클리어 인증이랑 메인 딜러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빙 TV 20층 왔고요. 자, 신수 링크 지난 18층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메인 딜러 하츠 쪽에 184, 그리고 태생 보조도 이제 뽑기 진행해서 급속까지 전부 다 찍었고, 하츠 돌파가 높은 분들은 181렙이 안 돼도 클리어가 가능한데, 돌파가 좀 낮으면 레벨이 좀 필요합니다. 하츠 스펙 보시면, 사용적으로는 11돌로 클리어 했고, 회피는 469, 명중은 473, 자원난 같은 경우, 마찬가지 11돌이고, 명중은 439, 회피는 514였고요. 연이아 뽑자마자 투입을 했고, 명중 390, 회피는 286으로, 아직까지 장비랑 전용 장비가 강화가 좀덜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낮은 돌파로도 충분히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족보 보죠. 먼저 19-4부터, 19층 오자마자 이제 오비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라 같은 경우는 자하드 애기쿤 탱커로 세우고 자왕난으로 뒤에서 치면서 쉽게 클리어할 수 있고,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츠 캐리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19-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라운드부터 이제 악령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슬슬슬 딜이 안 박히기 시작하는데, 하츠가 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클리어할 수 있고, 그리고 4나 8이나 이제 오빗을 맞추기 위해서 김계탕을 넣었거든요. 김계탕 빼고 연이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이때는 연이화가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랑 16 덱이 같은데, 마찬가지 이때 연이화 없었고, 1라운드는 탱커 둘에 자왕난, 2라운드는 하츠 캐리로, 여긴 악령이 안 나와서 뭐 그나마 조금 수월했고, 그 다음 19-20 여기가 이제 역대급 헬 난이도였는데, 1라에 자왕난으로 한 방을 노리면서 2라운드가 문제거든요. 악령 선운 아래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 죽던데. 그래서 친구 하츠를 사용해서 뚫었고, 그 다음 24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서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낮은 스펙으로 점점 이제 악령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전부 다 스알이 나오고 악령 주변에. 2라운드는 투 탱커의 자왕난 역시나 깨고, 1라운드는 하츠 딜이 나오면 클리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딜이 안 나오면 친구를 빌려서 클리어를 해야 되고,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며칠간 존버를 했고, 하츠 돌파가 높거나 이제 회피가 500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스가 안 나더라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이어를 투입을 했고, 28. 여기서 신수 레벨도 181을 뚫었습니다. 원래 하츠 쪽은 혼자 캐리인데, 이쪽에 연이어를 한번 넣어서 사용을 해봤고, 충분히 깨지더라고요. 그다음 32 같은 경우는 하츠랑 에반 같이 넣고, 2라운드에 자왕난이랑 연이와 이렇게 한번 사용해봤는데,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자왕난이 엄청 세서 혼자 캐리하더라고요. 그리고 36 비슷합니다. 그레이 여고생 자리만 다르고, 역시나 하츠 에반 붙이고 연이와 자왕난 붙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40, 여기에서는 하츠 에반 연이와 1라운드에 집중을 해서 해봤는데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2라운드는 투 탱커의 자왕난이 쉽기 때문에 1라운드에 조금 힘을 실었는데, 약간 요런 느낌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층은 19-20 이후에 악령 나오는 층 전부 다 어려웠는데, 이제 5 자덱이 나오다 보니까 5 황덱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탑을 올라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층이 아니었나 19층이 생각을 하고, 돌파가 낮아서 이제 회피도 낮거든요.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친구 찬스를 웬만하면 써야 되고, 물론 돌파와 회피가 높은 하츠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고, 처음으로 이제 연이화가 나와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직 덜 키워서 몸이 좀 약하긴 하지만 상대 전열, 방어력 감소 중첩으로 팀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츠 연이와 자왕난 연이와 이런 식으로 연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고, 21층 이후부터는 이제 연이화를 또 딜러로 써야 되거든요. 사용한 캐릭터는 숯불은 에반, 데이터쿤 자하드, 스알은 대부분 황이죠. 하츠, 자왕난, 밤, 시비수, 연이와, 김계탕, 라크, SR은 그레이, R은 여고생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팀만 써야 되는 곳 같은 경우도 이제 오빗을, 오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이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연이어 있을 때는 연이어, 자왕난 같이 하츠까지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깬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어떻게 깼는지 기록에 나와 있는 족보도 당연히 참고하면서 클리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클리어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또 20층 족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So can we just love